있어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저, 그,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시죠? 예. 그 월급 갖고 생활은 안 되실 것 같아, 보니까. 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저는 시사인 기자입니다. 아직 거기 다니세요? 아니, 저 알고 있으면 다니는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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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 있습니다. 저 월급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월급으로는 제가 생활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죠. 그죠. 그 저는 핸드폰비 내는데만 아, 그리고 예.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취재나 하고 싶은 취재가 있으면 돈을 모아서 다 거기 가기 때문에. 룸사롱 같은데 잠입 취재하시려면. 아니, 저는 술 안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술은 안 드셔도 갈 순 있잖아요. 아, 옛날에는 잠입 취재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담 누나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았는데. 네, 네. 룸사롱. 정영진 이직하겠네. 룸사롱 그렇게는 아니고요. 네. 취재 뭐, 돈이 들 때가 많죠. 네. 돈 드는 취재, 시간 드는 취재 있는데 뭐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는 항상 부족했죠. 누가 좀 도와주시나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뭐 매형이라든지. 아니요. 매형이 왜 나와? 매형이 진짜 왜 나와? 아, 그래서. 그래서. 재밌다고 말씀드리니까. 책 쓰죠. 아, 책 쓰고. 예. 강연도 요새 부르면 돈이 좀 되는데 강연은 잘 안 가요. 제가 시간 뺏기고 제가 누구한테 뭘 가르칠 정도는 안 돼서. 주진우를 부르는 곳은 어떤 강연이죠? 검찰? 많이. 검찰. 검찰에 자주 부르잖아요. 뭐,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노조들. 검찰 법원도 예. 노조에서는 많이 불러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근데 잘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는데 책 써서 그걸로 생활을 하곤 했죠. 일단 주 기자가 꽤 많이 나갔죠. 네. 그게 베스트셀러 1위를 5주 했어요. 와, 이건 대박입니다. 나오기 전에 1등을 났어요. 이미 예약으로. 예, 네, 예약으로 와. 1위 했고요. 그때 뭐 너무 도와주겠다는 거 불쌍해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불쌍하다고 책을 많이 사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빚도 정리하고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네. 월급날이 25일인데 25일은 항상 싸우거나 쫓겨나는 날이었어요. 우리 저 형수님 한테. 네, 집에서 이제 월급 통장을 찍어보면 0원이니까. 0원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하루 이틀은 미안하다.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은 미안해 하죠.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면 화나잖아. 형이 또 화를 내고. 아이고, 화낼 입장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아니, 화가 나면 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집 나가라고 하면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집 나오고 이런 식이었죠. 아유. 그러다가 책 쓰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졌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하시고.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원만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 겨우겨우 버티고 살고 빌고 살고 있죠. 소문이 틀린 게 하나가 없네. 야, 나나 지키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라 이런 리플이 많거든요. 네. 그 국정원 고급 정보예요. 아, 고급 정보니까. 언젠가는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에 있는 임원하고 네. 국정원에 있는 임원이 간부가 불러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 진우야 너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보고 있는 거죠. 리플도 그러니까 너 집구석에서나 잘해라 이게 항상 가슴이 제일 많이 찔려요. 그게 제일 아픈 리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책을 조금 팔아서 감사하게도 책을 팔아서 네네. 그나마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책이라고는 안 읽는 사람인데 하나 사드려야겠다. 아유, 진짜. 아니, 저는 네, 책 괜찮아요. 아이 진짜. 인쇄 계약 몇 퍼센트 하세요? 아, 그냥 똑같이 해요. 만 10%? 예, 네, 그 정도죠. 10%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잘하는 편입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네, 10%면. 네, 저는, 네, 뭐. 그니까 진짜 잘 나가는 공지영 씨, 황석영 씨 이런 분들이 한 11-12% 받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1-12%도? 아니, 조금, 불쌍하니까 조금 더 주고. 아, 그러면 네. 대박이다. 아이지, 뭐. 저는, 네.
올라섰네요. 누구요? 우리 주진우 기자가. 예. 네, 괜찮네. 되게 부러워하시네. 아, 제가 요새 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옥 씨. 예. 네. 연애 관련. 책을 쓰는데 한 문장 쓰는데 두 시간 걸려가지고.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럼 최욱 씨는 책을 네. 문장으로 쓰지 말고 이제 말로 쭉 풀으세요. 예. 네. 쭉 풀어놓고 그걸 정리해 보세요. 아.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술술 나오는데 글로 쓰는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말로 쭉 해놓고 그걸 정리해서 버리는 게 문장을 몇 개를 버리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제 거 좀 대필해 주실래요? 저는 비싸요. 되게. 정봉주가 그런 식이었어요. 말보다 항상 뭐보다 생각보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구 뿌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책 쓰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리고 생활을 나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책 써라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제 주제에 소크라테스도 안 썼는데 그리고 저는 책을 쓸만한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책을 쓰면서 저에 대해서 반성하고 공부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서 저를 키우는 아주 큰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 쓰는 건 훌륭하신 일. 네. 주머니도 많이 키웠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 모르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전부터 나꼼수가 올라갈 때 네. 책을 내자는 데가 출판사가 수십 군데였죠. 지금 내면 얼마를 어떻게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유명세 때문에 책을 팔아먹는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냈어요. 착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냈는데 8등을 찍었죠. 아, 미리 낼 걸. 네, 미리 낼 걸. 아, 제가 5주 1등 하다가 김용민 막말 파문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아웃됐거든요. 아, 그때구나. 그러면서 아, 좀 책 팔아서 좀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그 세 분, 네 분 중에 네 분 다 책을 쓰셨으니까 네. 가장 많이 파신 분은 김호준이죠. 김호준. 닥치고 정치. 네, 그거는 몇십 중에 거의 1년 동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그가 60만 부 팔았죠? 50만 부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정봉주 한 제 책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 책은 한 20만 이게 물어볼 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대답이 누구요? 네. 아니 저 김용민한테 물어보면 내가 합쳐서 파는 건 제일 많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용민이가 책은 제일 많이 냈거든요. 그놈 자다 일어나면 책이 한 곳씩 나와 있어요. 별거 많이 내요. 책을 똥 싸듯이. 그렇죠. 계속 나오더라고. 저기 여기 네. 녹음하다가 김용민 가끔 밖에 나가잖아요. 네. 사람들은 다 오줌 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큰 거였어요. 큰 겁니까? 걔는 한 번에 간 김에 해결하거든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책을 호떡 찍듯이 막 찍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김용민 많이 팔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봉주도 네. 책 많이 냈죠. 감옥에 가서 특별히 화보집 내고 만화책 내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이거 뭐지? 육체 여기 헬스 트레이닝 네. 정봉주가 낸 책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책은 그 감옥에서 운동하는 운동법 있잖아요. 가장 깊이 있는 책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정봉주원도 책 많이 내고 네. 감옥에서도 또 생각을 엮어서 책 내고 그러셨죠. 많이 냈죠. 저는 제가 이번에 두 권째니까 제가 책은 제일 조금 내고 그렇죠. 하지만 그 단행본으로 따져보자면 2위는 주진우다. 아, 근데 그럴 건데 또 그래요. 맞아요. 우리 주진우 기자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정의감이 좀 있었습니까? 정의감이 있었다고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부당하다고 하고 그러면 잘 대들었죠. 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한테 많이 대들었죠. 선생님이 혼내면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다리를 짚고 아유. 창밖을 쳐다보고 있죠. 그러다가 뭐 이제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때부터요? 네. 이제 선생님이 뭐 잘못했으면 불러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저기를 보고 있다가 들어가 그러면 인사를 끄딱 하고 가요.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부르죠. 야, 일로 와봐. 다시 너, 불렀어. 다시 불러. 다시 인사해봐. 그럼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잘못하는 건 아는데, 선생님이 세대 때릴 때부터는 선생님 감정이었다.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했다고요? 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때리는 건 선생님 화나서 때린 거 아니냐.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다고 대들었죠. 그래서 더 많이 맞았죠.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시험보다 문제 어려우면 저 선생님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교육과정 있는 건 아는데 우리한테 물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 시험 문제로 잘난 척은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약 과하다 그럼 되들었어요. 아버지가 담배 심부름을 가끔 시키곤 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놀고 있는데 불러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 저기 5분 거리를 달려서 가게에서 담배를 사다 주고 가야 되는데 꼭 한마디 했습니다. 막내 아들 노는데 담배 심부름 시키면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한테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냈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혼내면 제가 울면서 나중에 돈 벌어도 아버지한테 돈 절대 안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는 엄마는 줄게 내가 얘기하고 또 사라졌죠. 그야말로 형편없는 자식이었어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사실 뭐 그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죠? 안 되죠. 아니 왜 안 들었는지 난 저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애가 노는데 담배 심부름은 약간 좀 아버지여도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전혀 안 들죠. 그래요? 네. 아버지가 키워주셔서 뭐 감사하고 그런 생각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버지가 예, 네,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아버지가 막 혼내고 그러면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이건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상 그걸 똑같이 자식이 우리 주진우 기자한테 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형편없는 인간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애가 한 6살 됐는데 우리 애가 6살 때 네. 제가 저쪽 방에서 신문 보고 누워있는데 엄마한테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런 거 이렇게 나 때린 거는 엄마가 화내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신문보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대참이네. 이놈의 자식이. 근데 제 애는 착해서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유전인 모양이에요, 그죠? 아, 유전이네. 뭐 홍경래 씨가 혹시 예전에 조상님 중에 계셨다든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약간 부당하면 꼭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그 누가 부당하게 특별히 힘으로 누굴 괴롭히고 그러면 좀 그때는 꼭 가서 그랬어요. 또 깡패들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 돈 뺏고 뭐 이런 네, 동네 선배들이 돈 뺏고 괴롭히고 그런 거 되게 많았고 동네 깡패들이 돈 뺏고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럼 꼭 돌 던지면서 깡패들한테요? 아, 깡패들한테 많이 맞았죠. 깡패들한테 돌을 던졌다고요? 네 그러면 돈 뺏기고 돈 던지신 거 아니고요? 돈을 다 뺏겼어. 자, 저 골목으로 가는데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너 돈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뺏길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가면서 야 누구한테 이러지 마 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몇 미터 벗어났다 하면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돌을 막 던졌죠. 쫓아오기 어려울 정도 거리가 됐다 싶으면. 네네. 신기하네. 아니 진짜 예사 인물이 아니거나 비범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건 뭐. 비범하고 원래 문제 아들 다 이 정도는 해요. 아 그래요? 문제 아들은 원래 이래. 근데 용기가 있진 않은데 그렇죠. 문제 아들은. 아니 깡패한테 돌 던지고 욕하는 게 뭐가 용기야.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무서우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진짜 천직이시네. 그러니까요, 진짜. 잘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남 뒷조사하고 괴롭히고 네. 특별히 예, 힘 있는 사람 이게 보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잘못하는 거 대신 가서 욕해주고 그런 거 네 좀 맞는다고도 생각은 해요. 사실 네. 검찰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나 뭐 검찰 이런 데 있었어도 그런 역할은 좀 잘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검찰 막 이렇게 끌려가면 검사도 무서워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죠. 그 사람이 칼자리를 쥐고 있고 저는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쓰는 거에 따라서 저의 죄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그리고 다음번에 나를 또 부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갑을도 슈퍼 갑을이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오면서 특별히 지난 대선 때부터 제가 걸린 소송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려고 그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건방진 자세와 말투와 그리고 거기 가서 검사가 물어보면 그냥 묵비하거나 시 읽고 그랬죠. 시 읽어요? 시 읽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묵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하는데 네. 질문은 계속해요. 2시간 동안. 이런 거죠 저런 거죠. 그럼 저는 시 읽고 딴짓하고 있다가 화나면 화내고 예, 가끔 욕도 하고 그래요 저는. 검사한테요? 검사한테 직접은 안 하고 검사 옆에 있는 벽을 보고 욕을 하죠. 크게. 그건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너무나 저를 인간적으로 모욕되게 계속 저를 뭐라고 했나요? 화나게 했어요. 그분이 공교롭게 이명박 대통령 아들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을 다 무혐의해 준 사람인데 굉장히 그 이명박 정부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죠. 근데 관용이 있는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이 넓은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들한테 마음이 넓은데 저한테는 계속 하면서 기자가 이런 것도 기자가 이것도 못하냐 기자가 이것도 확인 못했냐 기자가 하면서 계속 조금 아래 계급을 보듯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무슨 생각했냐면 나한테 이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생각에 이런 해가지고 네, 상시옷을 옆 벽을 보고 날리기 시작했죠. 제가 벽도 차고요. 에라이 그렇게 좀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 피의자라는 이유로 일반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꾸짖고 넌 사람이 그것도 못해 뭐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욕은 한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죠. 다른 데서 걸리지 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검사들 지나가다 걸리지 말라고. 네. 진짜 어디 와서 걸렸다간 진짜 아 진짜 많이 응어리가 있는 응어리는 많고요 감정도 많죠. 네 진짜로 진짜 혼낼 거야 나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석에서 만나면. 네. 근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걷기 힘든 길 아닙니까, 그죠? 아, 쉽지 않죠. 누구도 걷기 싫어할 길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신념이 있거나 그런 바른 생활도 하고 이 사회에 뭐 그런 신념 없었어요. 근데 기자가 됐어요. 네. 제가 대들기 잘한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일반 회사보다는 이런 거 하면 좀 더 낫겠다 해서 기자가 됐는데 기자가 저는 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용기나 종교, 삼성, 조폭, 국정원, 검찰 이런 데에서는 기자들이 역할을 안 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건 좀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줄에 서려고 한 게 아닌데 앞줄에 있는 애들이 다 외면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진우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저 그만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계속 하는 동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기자 하는 동안만 그렇게 하려고 저도 좀 놀아야지 살아야지 네, 불금 보내고 싶어. 저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 요즘 같은 땐 진짜 뭐 어디 술집 가는 것도 사실 마음 놓이진 않으시죠? 저는 술을 한 잘 안 드시지만 한 8, 9년 전에 끊었어요. 아예 끊으셨어요? 이런 이유로 이런 권력기관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까 감시 받고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작은 언론에 있었고 제가 술 살 정도는 안 돼요. 네네네. 저는 밥은 잘 사요. 정치인한테든 누구한테든 저는 가능한 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싼 거 사주면 되잖아. 김치찌개 얼마 안 해. 그걸 꼭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 총리한테. 네. 근데 그래서 그런데 술을 살 그것까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술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매번 가고 또 한 번 더 사고 그런 것도 싫고 잘 안 됐어요. 냉정하게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봐봐 여자를 만나서도 술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술을 한 잔 먹으면 일단 빨개지고 두 잔 먹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자들은 두 병씩 먹으니
저는 이 그러니까 술로 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으니 그냥 바로 끊었어요. 그래서 술은 안 먹고 그래서 술집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나랑 똑같다. 네. 저도 술을 못 먹거든요. 네. 정영 씨는 그래서 약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좋네.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요새는 돼지 발정제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돼지를 왜 발정시킵니까? 일단 정영진은 오늘 끝이야. 아니 그래서 저는 보통 다른 사람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은 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뭐 어떤 뭐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주 기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기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요. 처음 만나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여자 만나서요? 여자요? 여자 만나서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혼은 저는 어렸을 때 만나서 네. 그렇게 한 거고 저는 뭐가 안 되냐면요. 마음에 들어도 얘기를 못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문제아였는데 네.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진짜 문제 소년, 문제 청년, 문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정말 저는 지금 사회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제가 네. 경찰서를 이렇게 돌아요. 네. 사건 사고를 사건 담당. 네. 그걸 사스마하리라고 일본말로 네, 쓰는데 네, 네. 거기 가서 본 어떤 그 피의자들도 저보다 죄질이 나빴던 애가 없어. 굉장히 나빴죠 저는. 그 거치게 그러다가 왜 얘기를 하다가 여자 얘기하다가 네. 그랬는데 그 저는 안 하다고 그래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좀 공포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놈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 맨날 어디 가면 대들고 어디 가면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아 사회에 해는 안 끼쳐야지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22살 때 3살 때는 제가 클럽 DJ 하려고 그랬어요. 왜 웃어? 클럽 DJ요? 네. DJ 이거 DJ. 왜요? 아니 네. 어두운 데서 보면 저도 괜찮거든요. 저 뒷모습은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괜찮으세요, 책 표지도 네. 다 뒷모습이잖아. 근데 그래서 아니 그냥 남들한테 즐거움 주고 살면 이게 괜찮겠구나 했는데 제가 뭘 말버릇이 있거나 뭐 말 재주가 있거나 누구처럼 뭘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대드는 게 재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클럽 DJ를 할까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왜 안 되냐면 말을 못하니까 이것만 틀어주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사회에 조금 보탬되는 일을 하자고 하다가 기자로 왔는데 그 중간에 축구 기자를 할까 하다가 그냥 기자로 왔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 클럽 가는 거 좋아했었어요. 아기 때는. 음악도 그래서,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미 저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 너무 승률이 나빠. 일단 기본적으로 오면 말을 3배 이상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말하고 즐겁고 편안해야 되는데 오면 인상 나쁜 애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전 소개팅도 그래서 아예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자를 만납니까? 여자를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여자분이죠. 그분이 결혼. 네네. 아, 첫사랑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아, 이제 제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요. 뭘 하지 말고요? 왜 해야 돼? 뭐 갑자기 소년이 됐어요. 아니, 왜. 아니, 왜 해야 돼, 내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아, 지금 제가 말이 많아진 게 네. 자꾸 물어볼까봐. 아.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지금도 알아요. 제가 저기.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클럽에 갔었는데 얼마 전에요? 예, 네, 얼마 전에요. 갈 수 있죠. 이거 아시네. 예, 네, 저기 누구랑 같이 갔어요. 어떤 형이 네. 네, 갔는데 네. 안 돼요. 얘기가 얘기가 안 돼. 그래서 그 형하고 둘이서 그냥 둘이서 얘기하다 갔어요. 이승환 형이라고 둘이 가서 천일 동안 이승환이요? 네. 아, 그분 정도면. 그 형도 안 돼요. 클럽에서. 그 형이 안 돼요? 안 돼요. 두 분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아. 네, 둘이 하면 47세 정도 돼요. 근데 그 형도 이게 의지가 박약해. 아주 예, 톱
배우들도 굉장히 네. 열심히 노력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맨틱 성공적 근데 뭐지 이 형도 이게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 쳐다보고 얘기를 안 해요. 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아니 보통 때는 얘기를 잘하죠. 네. 이 형은 책도 많이 읽고 네. 읽는 것도 많아서 깊이가 있어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 시사에 대해서도 저보다도 더 많이 아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기자보다 기사를 더 많이 보니까. 근데 둘이 가면 이렇게 여자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세요 그러고 다른 얘기예요.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명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여자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를 한 명. 선수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래요? 네. 한 명 데리고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선수하고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둘이서 또 얘기하고 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저희들은 여자 연애로 보면 주진우 기자도 루저네요. 루저